안녕하세요, 로로오니코입니다. 오늘은 가방을 떠보려고 해요. 여기 끝에 스타 스티치를 이렇게 포인트로 넣은 심플한 디자인인데,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. 먼저 타입 A는 면사 24합, 연합 사이트에서 구매한 그 무지 24합 콧면사고요. 그 다음에 코바늘 7호 사용했고, 토트백 스타일이에요. 그리고 타입 B는 울 디케이, 실 이름은 해피울이고, 코바늘 6호 사용했고 크로스백이에요. 그리고 크로스백이긴 한데 스트랩은 좀 짧게 떴어요. 요즘 또 젊은이들은 또 크로스백을 완전 짧게 메고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또 우리 패션 피플들은 트렌드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유행이 지나간 건 아니겠지. 근데 뭐 스트랩 길이는 뭐 원하시는 대로 뜨면 되니까 중요하지 않고. 일단 시작 영상은 타입 A랑 타입 B 모두 파트 2 영상을 보시면 돼요. 그 가방 바닥을 뜨는 거는 둘다 똑같아요. 그 가방 바닥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를 늘리지 않고 그 퍼펙트 서클로 이렇게 완벽한 동그라미가 나오도록 코를 이렇게 늘렸어요. 그래서 파트 2 영상으로 가방 바닥을 뜨시고 그 다음에 파트 3-A 그리고 파트 3-B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서 몸통이랑 스트랩을 뜨시면 됩니다. 참고로 제가 파트 2 영상 초반에 제가 코바늘 8호로 뜨는데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. 타입 A 뜨시는 분들은 7호, 타입 B 뜨시는 분들은 6호로 뜨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. 파트 2 영상으로 달려가 주세요.